그냥 나 히든 나왔으면 좋겠다. 히든. 기본 영웅이에요. 좋아요. 기본 가드 타워를 여기다 지어줘요. 밖에다가 다 지어줍시다. 예약해놔서 지을게요. 기본 가드 타워 다 지어주고 1번 벽업 해줘. 벽업 2번 벽업 해주고요. 뭐야 이거, 가드 타워 지어주고. 근데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 업그레이드 빰 빰. 지구 지키기 하는 거 같던데? 아예 안 하진 않은 거 같던데요? 중요한 게 연구소를 하나 지어서 업그레이드도 좀 해줄게요. 자, 막아봐. 여기에 지어! 이님들아! 저 사람들 뭐해? 어디가? 자, 여기다가 일단은 가드타워 다 치고요. 딴딴 다 지어봐. 가드타워 어쨌든 다 막아요. 가드타워로. 뭐야 나 왜 갑자기 이걸로 바뀌었어 캐릭터가. 뭐죠? 나 캐릭터 왜 이걸로 바뀌었어? 아처로? 일단은 다 옮겨주고요. 다 바꿔. 이거는 석공술 업그레이드 해주죠. 석공술 업그레이드 해주고 가드타워 다 올립니다. 올려주고 얘네 벽업 해주고. 빨리 나온다. 빨리 나오긴. 아, 야야야 뭐야, 벌써 죽겠는데?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 뒤로 빠질게요. 일로 빠지고. 아야 잠깐 가드 타워 올려요. 가운데 다크니스 타워 업그레이드 해주고 따단 여기 와서 건물 쓰리 다시 해주고요. 뭐야 벌써 죽었어? 자, 여기다가 벽 지어줘요. 안돼. 야, 피해. 따단 가드 타워 해주고요. 뭐야 히든 타워 이 사람 뭐야. 일단은 바꿔주고요. 아 튀어 죽겠는데 이거? 야 너무 어려운데? 짜잔. 이쪽으로 가서 돌아요. 돌아. 이렇게 계속 돌면 돼요. 그리고 가드타워 지어주고. 가드타워 지어줘요. 자 얘네 업그레이드 다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벽업 해주고요. 아니 두 명이서 하면 되겠네. 아 피해 벽업 해주고요. 벽 좀 깔아줘야 돼요 살짝. 왜냐 벽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아. 벽업 해주고 돌아 계속. 와 왜 이렇게 바쁘냐. 여기다가 타워 지어줄게요. 타워 일단 지어주고. 이거 가운데 근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두 명이라서. 일단 다크니스 타워 완성됐잖아요. 괜찮아 이러면. 딴딴딴 계속 가운데 계속 지어요. 모르겠고. 니바 안 하냐고? 저희 살아있는데요? 왜 이렇게 일찍 죽었어요 근데? 따다단 여기다가 일단 깔아줍시다. 깔아주고 여기 깔아주고요. 여기도 깔아주고. 아 건물 짓담한 거 봐. 따다단 여기다가 계속 깔아주고요. 아재도 죽을 거라고. 나도? 근데 되게 세게 되더라. 한두 대 맞으니까 죽던데? 한두 대 맞으니까 죽. 매우 어렵이라 한두 대 맞으면 죽어. 야, 죽었다 이거다. 스킬 쓰고 튀어봐요. 야 깜짝이야. 공중이 날아오네. 이리로 피하고요. 업그레이드 딴딴 피하고 얘네 업그레이드 해줘요. 어그로 끌면서 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너무 매우 어려움이라 힘드네. 그럼 가드 타워 지워주고요. 그리고 리젠이 빠른데? 빠르긴? 오케이 이렇게 지워주고 이거 시간 벌어주는 걸로 의미가 없는데? 해봤는데? 아니 이거 클리어가 안 나오는데? 경마 끝났어. 자, 가드타워. 여기도 이렇게 뚫어, 막아주고 싶거든요, 아예. 아마 막아주는 건 힘들 것 같고.
가드사워 계속 올립시다. 자, 여기다가 가드사워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놓고. 아, 예약을 했자. 아, 워붐이, 워붐이 또 왔네. 일로 이동해요, 이동해요. 사방에 그냥. 딴딴딴딴. 가드타워 지워놓고. 하나, 둘, 셋, 넷. 업그레이드. 이 정도 근데 해줬으면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아깝다. 보라님까지 딱 있었으면은, 그쵸? 우리 보라님까지 있었으면은 완전 환상 콤비였는데, 세 명이서 가운데 완전 타워를 도배했을 거 아니야. 보라님이 아쉽게도 빨리 나와버렸네. 네, 계속 지어줄게요. 타워. 여기도 예약해놔. 하나, 하나, 둘, 셋. 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벽업. 벽업 해주고. 벽업을 해줘야지. 다크닉 타워 여기 살짝 준비할게요. 다크닉 타워. 이쪽에도. 준비하고.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네들. 뒤에 있는 거 두 마리, 세 개 업그레이드 해주자. 벽업 해주고. 가라타 올려주고요, 여기. 올려, 올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았어. 업그레이드 다 해줍니다. 심심해, 안 돼.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보기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거 봐봐. 여기 이 사람, 이 사람 하는 거 봐봐요. 어, 와, 그나마 이 사람이 좀 할 줄 아네. HC님이 좀 하실 줄 아네요. 마바밤, 마밤. 와, 나 죽었어. 다른 데보다 죽었어. 뭐야, 여기 뭐 있었어? 병력? 아, 언제 왔냐? 따. 병력 언제인지 몰랐네. 따. 아, 너무 빨리 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 이렇게 길막을 하면서 건물로 이런 느낌으로 피하는 거군요. 따다단. 나 기술자 나와도 근데 다크니스 타워를 못 찍지 않나요? 아, 이거 애매한데. 무능하다고요? 아니, 님이 좀 해보세요. 하고 말하세요, 하고. 병업 해주고. 딴딴딴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해보죠. 나는 기술자 근데 언제 나오냐? 10분 돼야 나오나요? 이따가 10분쯤 되면 나오니까 그때 집중할게요. 일단은 그 다크니스 타워 완성만 되면은. 야, 다크니스 타워 다 부셔진다. 주변에 애들이 없어서 다 부셔진다. 얘는 업그레이드 해주고. 나왔다, 크립트로드. 나왔다, 기술자 나왔네요. 여기서 건물 지어주죠. 물의 정령 건물 지어주고 같이 지어요, 기술자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빰빰빰.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부서졌는데. 다크니스 타워 거의 완성됐거든요. 얘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냥. 아,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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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얘는 건물 하고 있고. 따단. 와, 건물 다 부시네, 이 자식. 신다부터 지으라고요? 잠깐, 잠깐만. 이거 빠져야겠다. 아예 그냥 빠져야 돼. 아예 그냥 빠질게요. 얘 가운데 털렸는데? 벌써 가운데 털리면은 가방이 없는데? 매우 어려움이어도? 매우 어려움이래. 난이도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 어려움이었는데 그 정도였는데 이거는 안 될 거 같은데? 일단 물정 여기 지워봐요. 아, 알터, 알터. 영웅의 심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영웅의 쉼터부터 줄게요. 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다크니스 타워. 다크니스 타워가 일단은 나와서 뭐 버티기는 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초롱님 열심히 잠깐 이거 시야 있잖아. 시야 120. 뭐야 이거 히든타워 짓고 있고 신의 무기 짓고 있고 물정 업그레이드 하고요. 영웅 뽑죠 영웅. 방업 해주고 얼른 이 방에. 내가 보기에 가망이 좀 없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두 분이서 여기 살고 있는데 두 분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망이 좀 없어 보여요. 일단 나와라 일꾼. 연초님 위치가 근데 히는 개털을 중이래. 따다단 나무다 뭘 도와줘. 신의 무기? 신의 무기에 아무도 안 떠요. 따다단 일단 이거 언제 나오냐 형. 아 가래가 계속 끊냐? 뭐라고 열심히 짓고 있는데 신의 무기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빰빰 영웅의 쉼터. 이거 봐봐 다크니스 타워가 공격력 1000에 매우 빠름이잖아 공속이. 신의 무기 봐봐 공력이 7000일 뿐이야. 공속은 빠름이고. 그냥 이방각 잡으면 안 돼?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 히든이 노답이야 지금. 히든도 그렇고 지금 힘들 것 같은데? 따다다 여기 깔아줘요. 야야 히든이 알고 보니까 주황님이었네? 아니 시청자였다고? 따다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신타워에 강화도 있다고? 강화 있어도 근데 너무 그냥 타워 자체가 좀 너무 약해서. 자 자 일단은 여기 깔고요. 좀 기다려 좀. 자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이거 히든터 그러니까 완전 후반용인 것 같은데. 보면은 솔직히 이거는 초롱님한테 빌부터 살면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나요? 일단 얘는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다 업그레이드 해줘요. 하나 둘 아마 두 번째 보스나 세 번째 보스에 되게 다 망할 것 같은 느낌. 흡혈기 나오면 이거 이게 흡혈기 나와도 못 맞거든요. 저 찐초님 흡혈기 나왔을 때 내가 해봤는데 아 일단 벽 지워놓으시긴 하셨네. 어 저기밖에 미래가 있을 곳이 없겠다.
나 깔아줘. 근데 저번에 했을 때 이거 두 배였지? 한 1.5배? 규모였는데 그냥 임페한테 안 오갔어요. 다 빼고 그때 임페한테 다 녹았어. 빰빠밤 배오월도 있었고 난이도도 어려움이었는데 그때도 못 이겼거든. 아 죽었다. 자 얘 뽑아요. 뛰어 디바인 시드 써주고 따단 이군 다시 뽑을게요. 빰마밤밤 일단은 가드타워 다 올리고요. 뭐야 이거 왜 자꾸 날 쳐. 나 여기로 도망가야겠다. 다워지면 안 돼요? 죽었어? 아 그래요? 몰랐죠? 딴딴딴딴 일단 10턴은 되어올 것 같은데 일단 건물이 근데 없어. 아 나 그냥 나는 가운데 아예 다 막아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본데? 나도 죽었다. 아, 존나 짓고 그래요. 가운데 공타워 짓고 오우라타워 있는데 그걸 깔면 정 느려져서 아 요공 뺑이 치다가 기술자 나오면 타워 늘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건 그때 어려운 난이도였는데 여기까지 다크니스 있었고 정령 다 만들었는데 임페한테 피 반 까고 다 죽음. 그때 임페한테 그렇게 다 죽었다니까요. 그니까 클리어를 아예 그때 못했었는데 이번에 클리어 하려고 했더네. 맵을 다 덮어야 된다고요? 아... 나머지가 그거를 다 덮어야 된다고? 나머지가?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구석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이러면 안 되지. 따다다 히든이 건설 속도. 아 히든이 건설 속도 빠른? 아, 히든이 건설 속도 빠른 건 또 몰랐네. 중간이 그럼 기본보다 빨라요? 아 검은 기본본 아 몰랐네. 리리 고고 다다다 리합시다. 지구 지키기요? 아 근데 이거 깨고 싶어. 지구 지키는 뭐 내일 하던지 일단 이거 한번 깹시다. 좀 클리어 합시다. 샤프 아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영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 난이도 어려움으로 타협하죠. 따단. 아니 그게 엄청 어렵대요. 따단. 그게 제일 어렵고 두 번째 거가 이제 매우 어려움 그 다음 어려움. 근데 그때 어려움 때도 못겜 진짜. 임페가 지나가면은
건물이 다 터져서 이게 진짜 화성에서 살아남기 나이트메어. 와 지옥 나이트메어. 딴따다단딴따다단.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해줘야 되는데. 바람 바라바 바라바 바바밤 바바밤. 근데 이거 잘하면 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이게 가운데서 뭐 그거 한 사람도 잘해야 되고. 뭐야 이렇게 구했다고? 아니 K1님 안 오셨네. 빰빠바밤 빰빠밤. 한번 해봅시다. 중간 영웅. 자 여기서 자 이거 인원 안 될 것 같은데. 네 시작해버렸음. 자 일단 가운데 지워봐요. 제가 방장이 아니라서. 네, 와, 뭐야 이거? 이걸 왜 지워 지금? 저 사람 뭔데? 이걸 왜 지워? 가운데 다 지는다고 치고 여기다가 더 지을게요. 예약 다 걸어놔요. 아, 다 가운데 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람이 되게 많은 게 좋은데 몇 명이야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명이네 나까지. 빰빰 하나 타 올립니다. 또 못 깼냐고요? 깨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게임 자체가. 그때 보셨잖아요 그 되게 오래 살아남았는데도 안 됐던 거. 벽업 해주고요. 짜잔 짜잔. 벌써 나오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벽업 안 해놔가지고 되게 세잖아 불이. 짜잔 짜잔. 건물 다 이... 뭔데 이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할 줄 아는 사람 없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이거 다 지워봐. 벽업 해주고 얘네 가하터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연구소 내 연구소 하나 지을게요. 잠깐만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스킬 쓰고 피할게요. 패닉 쓰고 피해요. 짜자잔. 연구소 지어요. 여기 연구소 하나 지어주고 자 피합니다 일로. 네, 에그로 애들한테 어그로를 끌어줘야 돼요 제가. 그쵸? 일로와 이 자식들아.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들아. 여기다가 오오라 타워 지을게요.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방업 하나 해주고 계속 지어줍시다 애들 타워들. 아 오오라 타워 짓고 있는 거 부셨어. 아, 뭐야, 뭐야. 아, 다 안 걸어도 디버프 걸려요? 되게 좋네. 오우라 타워. 따단단. 일단은, 뭐야, 오우라 타워는 왜 점사하냐, 쟤네? 웃긴 자식들이잖아, 이거. 오우라 타워 하나 지어주고. 연구소 있다, 업그레이드. 검정화야? 여기다가, 타워 지어주고요. 아쉬운 대로 촉특급 가드 타워 나왔죠. 좋아요. 2번 작업.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쭉쭉 지어줍니다. 가운데서 되게 오랫동안 버텨야 돼요. 거의 엄청 오랫동안. 자 시야 130 찍고요.
다음 주 왜 그러세요, 글래식님? 예약해놓고 얘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한두 대 맞아도 안 아프겠죠? 어, 한두 대 맞아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아프진 않을 것 같았는데 좀 아프네요. 어, 다시 여기다 오우라 타워 하나 지어줄게요. 여기 하나 지어주고 다시 갑니다. 타워 예약해놓고 제가 다음주도 지약한다고요? 뭘 또 그거랑 뭐 네? 잣된 거랑 뭔 상관이에요 저랑 그거랑. 뭐야 연구소 이렇게 짓는데? 뭔데 이거 연구소 이렇게 왜 지어놨어? 길막 하려고? 벽을 지을 건 벽을 지을 것이지 왜 저렇게 해놨지? 아 빠져 여기로 피하고요 와리가리 하면서 자 일로와 이제 얘들아 문제 생겼다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셨죠? 난 가드타워 여기 또 지어줄게요 예약해놓고 업그레이드 해줘요 따단 건물 지어봐 얘들아 여기도 오우라 타워 하나 살짝 지어줄까요? 오우라 타워 살짝 지어봐 가드 타워 다시 지어주고요 빰마밤담 얘가 잠깐만요 얘가 무슨 가드타워가 아 검정하약 업그레이드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검정하약 업그레이드 할게요 몰랐네 저는 얘 업그레이드 없는 줄 알았어요 검정하약 업그레이드 했고 감사합니다 아주님 좋아요 자 가드타워 업그레이드 계속 깔아줘요 헐 근데 뭘 간둬요 그렇다고 그런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거지 따다단 따단단 자자자 미친 죽을 뻔 죽을 뻔 조심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절대 방어오라 찍어주고 기다리고 있죠 따단 잡아라 얘들아 여기로 살짝 피하고요 아래로 와리가리 하면서 피하면 되죠 여기 다시 지어주고요 가드타워 얘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갑니다 업그레이드 쭉쭉 해주고 중간에 이 정도만 다크닉 타워 올릴게요 이 정도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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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합니다 지금 좋아요 되게 만족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자 여기다가 화약 업그레이드 해주고 방업해주고요 아니 클래식님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 좀 우울하시면은 단 거를 먹으시면 좋습니다 따단 따단 근데 어차피 주말에 쉴 거잖아 그냥 쉬는 동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깨질 생각하면 되지 미리 걱정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근데 랜섬웨어를 근데 왜 그게 들어간 거죠? 누가 랜섬웨어를 깔았나? 누가 다운로드 잘못했나요? 따단 씻는 게 씻는 게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야 건물 다 터진다 아야 얘네 잠깐만 패닉 써서 뛰어요 왜 이렇게 세 쟤 일단은 구석에 가서 아 미래가 없어 보이지 왜 나는 아 일단은
자, 야, 내가 어디 갔냐, 일꾼. 따다단. 일단 가드타워 다시 지을게요. 가드타워 지워주고. 뭐야, 크립트로드 빨리 잡혀라. 잡아줘요. 오케이, 좋아. 이번 밤 망했으면 좋겠냐고요? 좋겠다고요? 아니, 근데 이번 밤 근데 벌써 약간 각이 살짝 망한 각이 살짝 보여요. 고급 업글 건물 두 개 여기 지어주고. 이거 살짝 망한 각이 보입니다. 나 이거 사람도 많아야 되고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확실히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다크니 타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오케이, 거의 완성됐죠. 다크니 타워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방업 해주고요, 세상 화역 해주고요. 가자 가자. 망하셨다. 기분이 좀 풀렸다고요? 나는 거의 망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자, 건물의 요정 짓고. 자, 아이터부터 지을래? 영웅의 쉼터 여기 지어줄게요. 쉼터 지어주고 다음에 물정 미리 예약해놓죠. 여기다가 지어서 해놓고, 너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라. 가드타워 더 지어줄게요. 쭉쭉 틈새를 넣어주자. 피할 수 있게끔 틈을 만들어서 해줘야 돼. 이게 가드타워 올리고 업그레이드 다 해줄게요. 다크니스 타워 나왔거든요? 가드타워 다 업그레이드 해줘요. 다크니스 타워 나왔으니까. 아까 전보다는 근데 상황이 좋긴 해요. 확실히 아까 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상황이. 저희 가운데 좀 튼튼하게 해놔서 아까 전판보다는 괜찮거든요. 쭉쭉 깔아주고 가드타워 지워. 쭉쭉 깔아주고요. 좋아, 업그레이드 가드타워 다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네, 이분이 되게 너무 여유로워 보여서. 이분도 그렇고 뭔가 되게 여유로워 보이네. 우리만 급박한가 봐. 가드타워 일단 걸어놓고요. 예약해놔, 예약. 얘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다. 다크니스 하고 일단 나와가지고 되게 쉽게 잡고 있죠? 좋아요. 얘네 업그레이드. 최상급 화약이랑 여기서 카오스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 영웅 가오모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건물의 요정 가서 얘는 바람의 정령을 하나 지어주는거지. 바람의 정령 예약해놓습니다. 다 지으면 바람의 정령 가서 지워라. 가서 계속 올려주고 올려 가운데 진짜 타워를 진짜 많이 지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돼. 상황이 좋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상황이 근데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 놀고 있고. 이분도 뭐 카오스 타워, 크리티컬 타워 짓고 있고요 지금. 막 이렇게 엄청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가운데를 잘 막고 있긴 한데 그 후반에 미래가 없어요. 저희가 그냥 다 캐리해야 될 분위기 약간. 가드타워 다 올려요. 다 올려주고 일단 다크니스 타워를 최대한 많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고 피를 최대한 줄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때 해봤잖아요. 막고 피를 이게 여기 전체가 다 이게 가드타워가 된다면은, 다크니스 타워가 된다면은 막을 수 있는 거죠. 왜냐? 다크니스 타워는 강력하니까.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가드타워 다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업그레이드
깔아서 여기도 이제 또 지어줄게요. 이렇게 예약해놓고 이렇게 지어주죠. 쭉쭉쭉 이어갑시다. 여기 아까 여기 짓다 못 지었으니까 여기 지어줄게요. 딴딴 이렇게 지어주고요. 예약해놨고 가드타워 업그레이드 하고요. 다크니스타워 일단 지어주고요. 오케이 지어봐. 다크니스타워 더 지어주고 방업해주고 예 요정 뽑아서 얘로 영웅의 심리터 미지의 카우스터 불의 정령 하나 갈게요. 불의 정령 예약해놓고 업그레이드 얘네 3번 4번 해서 3번 4번 이 4번 카우스 업그레이드 3번 영웅 갑옷 업그레이드 오케이 업그레이드 또 해줍니다. 벽업 해주고요. 가드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일단 다크니스 타워 많아져가지고 괜찮긴 하거든요. 확실히 다크니스 타워가 많아요. 가운데 센터에 그래서 오면은 다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 같긴 하다. 지어주고 이쪽으로 빠져야겠네. 나는 살짝 이쪽으로 빠지고요. 다시 왼쪽으로 빠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어그로 끌어줄게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간타워 왼쪽으로 또 빠져요. 에이 어디가냐 저거 돌면 안되는데 잠깐 그러고보니까 나 아 기술자 저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가드타워 지어줄게요. 가드타워 지어주고 살짝 피하고요. 괜찮죠? 괜찮아 괜찮아. 부활하나요? 부활 안하겠죠?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히든은 안나왔어요. 아쉽게도 히든은 안나왔고 깔고 뭐야 이거 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얘랑 예 예약해놓고 건물 일단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래도 가운데 지금 잘 막아놨어. 이러면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좀비 때가 솔직히 무서웠는데 좀비를 잘 막았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패닉 써서 빠져요. 예 빠졌고 자 여기다가 쭉쭉 해서 늘려줄게요. 영역을 아 히든 있어요 저희? 아 히든 있었대요. 따다단 딴딴 이렇게 지어주고요. 자 타워 다 지어줄게요. 이렇게 약해놓고 가드 타워 다 올려줘요. 빰빰빰 얘네 다크니스 타워 올려주고 업그레이드 속공술 최상화약 여기 와서 카오스 업그레이드 그리고 영웅 갑옷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업그레이드. 그리고 다 지었구나. 이러면 여기서 데스 오브 월드나 하나 지어줄까요? 자 건물에 요정하고 데스 오브 월드 하나 짓고 중요한 게 또 대지의 정령 하나 지어요. 대지의 정령 지어주고 오케이 가자 계속 계속 지어 계속 건물 지어줘요.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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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어 또 지어 아 가운데 라인에 지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 공중금사 이제 안 당하죠. 제 경력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나 몰랐으니까 당하지 이젠 안 당합니다. 좋아요 깔아줘요. 이제 깔아주고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쭉쭉 해줄게요. 오 아처타워를 가시네요. 이제 아처타워가 성능이 좋네요. 사거리 2500 매우 빠름 딴딴딴딴 계속 일단 가운데 지어요. 모르겠고
어차피 임페르나 나오면 다 부셔지거든요. 야, 다 지워요 빨리 최대한. 바라타 올리고 따단. 디타입이 영웅이라서 영웅이 좋아요. 디타입이 건물 하마에게 데미지 덜 입힙니다. 따단. 히든타워요? 히든타워가 없어요. 근데 딱히 보면은 누가요? 누가 히든이야? 신의 무기. 이거 신의 무기나 지으시고 있고 뭐 그쵸? 딱히 뭐 없고 회피의 벽. 일단은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한 적인 아니에요 상황이. 그냥 가운데서 뚫리면은 다른 쪽도 다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가운데 뚫리면은 다 뚫려요. 가운데 뚫리면 다 뚫립니다 이거. 네, 다크니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빰. 아, 여기 있네, 히든타워. 히든타워, 여기 쓰셨네요. 여기다 지으셨네요. 히든타워 지으셨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객타워. 따단. 건물에 뽑아서 공격하고요. 딴, 딴, 딴. 여기다 또 지어주죠. 쭉쭉 지어주고. 건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영웅 89%. 와, 암호는 되게 좋다. 근데 벽이 아니고 타워인데 암호가. 벽이 아닌데? 네, 올려주고 다 병업해주고 와가지고 또 영웅 갑옷이랑 카오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점점 애들이 강해지고 있죠. 정리 공격 데미지 40, 이동 속도, 공격 속도 5%, 체력 5%, 암호가 증가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중간중간 틈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통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확실히.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여기 깔아줍니다. 또. 여기 깔아주고. 업그레이드 더 해주고요. 딴딴딴딴. 야, 업그레이드 더 해주고. 좋아요. 보니까 여기 신의 무기 대제 정령. 네, 약간 이렇게 그냥 통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슬슬 저도 다른 거 좀 지어볼게요. 장거리 휙휙이나 신의 무기, 크리티컬, 힐링타워. 네, 힐링타워를 하나 지을까요 여기다가? 힐링타워 하나 지어주죠. 가운데 통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힐링타워 하나 짓고. 네, 장거리 휙휙은 별로라고 하네요. 자, 자객타워. 법사타워랑 지어볼게요. 오우라타워도 하나 지어놓고 다 완성을 하자 이제.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업그레이드. 벽업 해주고 일단 나오자마자 다 죽거든요. 지금 다크니스타워가 튼튼히 있어서. 기술자 됐고, 기본 가드타워 이쪽에 와서 가드타워 예약해놓자. 가드타워 예약해놓고. 아니요 아니요, 몽테니님 같이 하네요. 몽테니님이 이런 게임을 잘 못합니다. 자, 방업해주고요. 딴딴딴딴. 자, 카오스 업그레이드. 영웅갑옷 업그레이드 하고 이거 업그레이드 합시다. 가드타워 다 올려주고요. 업그레이드. 야, 이번엔 진짜 깨자. 클리어 각 잡죠 이번에 진짜. 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힐링타워랑 힐링타워도 일단 예약 하나 더 해놔서. 맞아, 예약 하나 더 해놔가지고 이너파이어 해가지고 방어 버프도 걸어줄 수 있게끔 하죠. 데스 오브 월드 되게 거의 다 지으셨네. 데스 오브 월드 다 지으셨네요 거의.
일로 와봐. 연구소 하나 더 지을게요. 그거 먹는 건물 두 개 더 지어봐. 자, 짓던 거 마저 짓고요. 짓고 얘는 이거 지어. 이따 와서 건물 짓고 얘 법사타워 업그레이드 하고요. 법사타워 업그레이드 해주고. 문제의 그 친구라고요? 얘는 근데 뭐 그렇게 뭐 끝나는데? 얘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네, 녹아버렸고 그냥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 확실히 화력이 집중되니까. 가운데 나왔을 때 이렇게 화력이 집중되잖아요. 그럼 되게 아파가지고 빨리 죽네. 자, 이너바이어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여기. 다음에 200범위 안에 다 죽어. 하나 지어주고. 아래쪽에나 위에 쪽에 보강을 살짝 해주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그쵸? 가드타워를 약간은 보강을 살짝 해줄 생각 할게요. 이쪽이 좀 더 좋겠나?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지을게요. 짜잔. 오우라 타워. 캬. 추가 데미지 정륜이 공속 30% 이속 30% 좋긴 하네. 오우라 타워가 블러드러스트 걸어놓고 힐링타워 업그레이드. 따단 따다단. 자, 건물 요정 뽑아가지고 건물 건설 계속 하고요. 카오스 업그레이드, 신의 축복받은 무기 업그레이드, 궁수 업그레이드 하고요. 딴.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밤밤. 오, 되겠는데? 이번에 클리어광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될 것 같은데요, 잘하면? 진짜? 최상의 화약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꼼꼼하게 저기를. 따다단. 얘네 와서. 이 위쪽이 근데 살짝 뭔가 좀 부실하지 않나요? 위쪽을 지을게요. 부실해 보이니까 위쪽에 좀 지어주죠. 여기도 짓고 싶긴 한데 괜찮을까? 일단은 예약해놓을게요. 컨트롤해서 바로 도망갈 준비예요. 이 공중력이 나오면.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요. 건물 다 일단은 예약 걸어놓고. 여기는 못 짓네. 아, 저기가 있군요. 오케이. 여기다 또 예약하고요. 얘네 업그레이드 해줘.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강철 무기 업그레이드. 크리티컬 업그레이드. 자, 이너바이어 걸어주고요. 여기다 힐링 타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얘네 타워 업그레이드 해주고. 앞에 있는 거 타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딴딴. 디보셔너라 걸어주고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좋아, 좋아. 야, 지금까지는 되게 뭐 무난합니다. 정령 하나 더 뽑아서 공격해주고요. 딴. 임패가 임패 50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2분 남았네요. 22분. 딴딴딴. 자, 여기다 쭉쭉 지어줘야겠죠? 쭉쭉 지어주고요.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가드타워 업그레이드 다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나오자마자 일단 닦음살이라 지금 확실히 좋긴 하네요. 아처타워, 저도 아처타워 하나 지을까요? 좋아 보이긴 하네. 최상의 화약. 여기서 업그레이드 다 눌러주고요. 여기 있는 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 데스 오브 오일을 여기 짓는 게 아니라 아니 타워 썰리는 거 보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쉽게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아요. 뭔가 클리어 각이 나왔어요. 가타워 계속 깔아줄게요. 아바밤. 이거 부셔봐.
닭갈비 사워로 부셔야겠다. 부셔주고 간사워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빠밤. 쭉쭉 깔아주고요. 네, 흡혈귀 때 살짝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흡혈귀 때 그래도 화력이 집중된다면은 어느 정도 막긴 막을 거거든요. 흡혈귀 때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흡혈귀 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무난하네요. 야 일로 와봐. 여기 와서 힐링 해야겠다. 힐링 타워 좀 지어줄게요. 따단 힐링 타워 지어주고 힐해줄 생각하죠. 나는 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업그레이드 다크이 타워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여기에 피들이 없어. 타워들이 마마마맘 마밤. 이거 도망가야 되나요? 살짝 빠질게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유닛 살짝 빼주고 상황 좀 지켜보죠. 자 방어오라 해주고요. 아유 눈부셔. 빨리 끝내라 얘들아. 아이고 눈부시네. 여기 일단 가드타워 올려주고요. 야 얘 빠져야겠다. 나왔네요 얘. 삐져나왔네 이게. 아예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업그레이드 다 해줘요. 일단 다핀 타워도 모두 얘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빠밤. 야 타워 터트리면 쓰냐? 타워 터트리면 안되지 얘들아. 이 틈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어그로 끌어줘야지 얘들이 타워 공격 안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그로 끌어줘서 타워를 공격 못하게끔. 뭐야? 시체가 살아났는데? 따단 따단. 힐링타워 다시 지어줄게요. 취소해봐. 취소하고 힐링타워 다시 지어요. 힐링타워 다시 지어주고. 아 몸빵이 있네 이제. 좋아 좋아. 책 히든. 따단 좋아. 야 이번에 깼다 솔직히. 이번에 깰 것 같은데 진짜. 힐링타워 더 지어줄게요. 잠깐만. 자 하고 힐링타워 어딨냐. 힐링타워 오라타워 해주고 살짝 빠져봐. 딴딴딴. 야 정리됐는데 벌써? 되게 좋은데 지금? 상황 되게 좋아요. 힐링타워 다시 지어야 되네. 아 귀찮게 하네 이거 진짜. 다 다시 지어봐요. 여기다가 일단은 힐링타워 2개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죽는다 이번에. 빠지고 노랑 파랑 다 나갔대. 아 노랑님 파랑님 다 나갔군요. 연초님만 남아있네. 연초님이랑 가운데 있는 분들만 4명밖에 안 남았네요 실질적으로. 힐링타워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얘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얘네들도 밤 밤밤.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자, 이너파이어 타워 하나 가고요. 힐링타워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빰 빠라바라 빰밤. 이거 짓고 다 가드타워 올려야겠죠 이제. 다크시타워 준비할게요. 가운데 이 정도니까 솔직히 근데 버틸 것 같지 않나요? 엄청 타워 많은데. 자 건물의 요정 하나 해주고. 그리고 버프가 있네 이제 보니까. 으흠 좋아 좋아. 얘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얘도 힐링타워 업그레이드. 힐링타워 업그레이드. 힐링타워 5레벨까지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다 해주고. 아 그래요? 아군끼리 겹치면은 무적이 돼요 둘 다? 오 일단은 가타워 계속 지어주고요. 흡혈귀 나왔네. 흡혈귀 나왔고 흡혈귀가 저한테 오는 것 같죠? 자 패닉으로 빠져줍니다. 아래로 어그로 이쪽으로 빠져주고. 흡혈귀 죽었죠? 이러면 흡혈귀 죽겠죠? 이러면
아처 타워 터진다. 자, 끝났어요. 끝났어. 오케이. 폐기도 죽였고 인페르나마 이제 조심하면 됩니다. 인페르나마 조심하면 돼요. 흡혈기한테 그렇게 타격 크게 안 입었어요. 아저따와 갈렸네, 씨발. 아저따와 갈려버렸대요. 따단. 자, 일단은 힐링타워 업그레이드 마지막 5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얘도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그러네요. 한 9개 터졌네요. 힐링타워 오래 걸리는데. 따다단따다단다. 타워 계속 지어주고. 예, 다크니스 타워 진짜 좋다. 여기도 길 떠가지고 다크니스 타워 이렇게 또 지어줍시다. 좋네 이거. 완전히 확실히 입구를 막는 게 가장 좋네요. 보니까 입구를 막는 게 답이었다. 구석보다 입구를 막아서 다 입구 컷 해주는 거지 병력들에. 나오자마자 뭐 다 죽고요 이러면. 그쵸? 얘네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해줄게. 궁수 업그레이드, 카오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뭐야, 언제 되냐? 데스 오브웨이드 조금 남았네요. 야! 죽었어. 네, 건설자. 저기 뒤에 있었는데 죽어버렸네. 아, 미친. 괜찮아. 어차피 영웅만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알아봐. 최상야야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요. 얘네도 다크니스 타워 됐죠? 오케이, 됐고. 예약을 다시 해놓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리어가 진짜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일단은 여기도 안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얘네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다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이 정도 규모면은 그때 제가 여기에다가 해놨던 것보다 규모가 더 큰 것 같거든요 지금. 그때 했던 것보다 확실히 규모가 더 크네요. 그때는 막 벽 지으면서 게다가 바깥에 유닛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나가기가 되게 살벌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유닛을 다 죽이니까 나오자마자 되게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거리낄 게 없잖아요 지금. 그쵸? 주변에 거리낄 게 없어요. 적이 없으니까 병력들이. 아하, 이렇게 되면 솔직히 회색님이랑 빨강님이랑 뭐 연초님도 아주 한 4명이서 클리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 정도 인원으로 클리어가 가능하군요. 어려움 난이도가. 예, 좀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좋아 좋아. 여기도 가야타워 예약을 해놔. 가야타워 예약을 해주고요. 얘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또 다 다크시스 타워 만들어야겠죠. 효율이 가장 좋으니까요. 38레벨이고 이제 좀 있으면은 38레벨이고 좀 있으면 이제 되거든요. 이제 50레벨이 되면은 그때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임페르나리 얼마 안 남았어요. 임페르나 나올 시간이 12분 남았죠. 12분. 좋아 좋아. 깔아주고. 병력들은 확실히 입구에 나오자마자 죽고요. 이렇게 또 지어줍시다. 다크니스 타워가 진짜 짱이에요. 효율이 공속도 진짜 빠르고 데미지도 좋고요. 여러모로 그냥 다크니스 타워만 지으면 돼요. 효율이 제일 좋다. 카오스 데미지 때문에 아머에도 상속이 따로 없죠. 보면은 얘네 말고 다크니스 타워를 보면은 모든 아머 유형의 100% 데미지니까 상속이 없어서 좋은데. 좋아 좋아. 여기 와가지고 여기도 깔아줄게요. 이렇게 길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길을 확실히 만들어주면서
이 길 만드는 건 저희가 도망다닐 길이랑 유닛들, 적 유닛들이 길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리. 힐 해주고, 여기도 힐 켜놓을게요. 얘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주변에 이제 그런 벽이랑 이런 거 살짝살짝 업그레이드 해주겠죠. 얘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딴딴. 야, 얘네도 업그레이드 해줘요. 이제 다크니스 타워 이쪽은 엄청나게 준비가 됐죠. 좋아, 좋아. 거의 반 맵에. 맵에 뭐야, 지금 한 10분의 1? 10분의 1 정도는 다크니스 타워 제가 저 혼자 도배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10분의 1 정도는. 딴딴. 계속 지어봐. 예약해놓고 계속 지을게요. 오우라 타워를 지어놓으셨네. 야, 이번에 좀 병력 많이 나왔다. 얘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야, 건물 밀린다. 깜짝이야. 저 죽는 줄. 딴딴딴딴. 계속 해줘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네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와서 또 업그레이드 해주죠. 궁수 화살, 그 다음에 카오스 업그레이드. 여기 있는 거 이제 슬슬 이제 다크니스 타워 되겠죠. 얘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 와서 또 건물 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왜 안 지어? 하나, 둘, 셋. 업그레이드 쭉쭉 해주고. 흡혈귀는 저거는 왜 저러는 거 같냐면, 일단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말하는 거 보니까. 저번에도 그랬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계속 떠들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이제 지어서 이번에는 클리어 하자. 이번에는 클리어하고 진짜 갑시다. 이번엔 클리어하고 좀 깔끔한 기분을 느끼죠. 이번에도 클리어 못하면은 안 돼요. 진짜 이거 시간 이렇게 소비했는데 클리어 못한다? 하,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번에도 클리어 못하면 진짜 안 돼요. 아, 이번에 시간 진짜 많이 들였어요. 자, 정성을 진짜 많이 들였습니다. 진짜. 그래, 아침에 꾸준히 지어야 돼요. 게임 자체가 꾸준히 지어야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다크니스 타워 좀 있으면 완성될 거고요. 일단은 8분 남았네요. 8분. 아니, 그 끔찍한 게 현실이 된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자, 이번에 무조건 클리어합니다. 쭉쭉쭉 해서 다 지워주고요, 애들. 네, 지워줘요, 계속. 히든님도 나갔대. 지금 그러면은 남은 게 연촌님이랑 빨강이랑 저밖에 안 남았네요. 회색님도 어느 순간 나갔대요. 아이템을 다 먹어놓고? 아이템을 다 먹어놓고 나갔다고요? 어허, 허허. 자, 일단 해주고. 일단은 계속 스킬 써줄게요. 없으면 못 막나요? 없으면 못 막나요? 설마? 그럴 리는 아니죠. 일단 임페르날. 이 정도 규모면 근데 귀찮아져요. 마법책 안에 아, 로어가 있다고. 아, 그렇지. 언제 끝나냐고. 이번에 클리어 할 것 같아요. 지금 각 나와서 이거하고 자냐고요? 이거하고 왜 자요? 게임 해야죠 또. 아, 기다리신 중이에요? 네, 내가 보기엔 클리어하고 이제 다른 게임 할 것 같은데. 왜 클리어가 나왔어? 봐봐, 클래식님. 클래식님이래. 이 정도면 막지 않을까? 그치? 이 정도면 막을 것 같아. 이 정도 규모거든요. 데스 오브 월드도 있고 여기.
아니 무슨 또 죽을 각이에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클리어 각이에요 무조건. 아 클리어하고 오늘 꿀잠 잔다고요. 꿀잠 클리어하고 오늘 꿀잠을 잔다. 오케이 오케이. 솔저 루만토 레기온 솔저 그런거만 이거 끝나고 집지키기 어떤 님 집지키기함 딴딴 따따딴딴. 자 타워 다 업그레이드 해줘요. 자 업그레이드 해. 카오스 업그레이드 쭉쭉 해줍시다. 그다 이 히든을 죽일 수도 없고 아이템도 기속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기속이라고 해서 아마 안 될 것 같다. 학교 지키기 말고요 집 지키기요. 오늘 못 잔다고요?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은데 오늘 꿀잠입니다. 오늘 꿀잠이에요. 깼어요 이거. 지금 이 정도 했는데 못 깬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타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못 깹니까? 네? 지금 몇 겹이야 지금 거의 맵에 어? 네? 타워가 지금 맵에 몇 개 있어? 네? 천 개는 넘어갔는데 지금 이걸 못 깬다고요? 깨라고 만든 맵이 아니지. 그쵸? 깨라고 만든 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단단단 업그레이드 쭉쭉 해주고 자 쭉쭉 지어줄게요. 일단 타워를 쉬지 않고 지어줘야 돼 진짜. 진짜 쉬면 안된다. 절대 쉬면 안됩니다. 자요 계속 지어요 계속.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죽는 한이 있다는게 아니고 그냥 내가 타워 짓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지어요. 어 내가 타워 짓다가 숨이 멎는다고 해도 계속 지어봐. 아 예약해놓는 것도 힘들다. 예약해놔도 타워 짓고. 아니 이거 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 또 이브페르날한테 타워 진짜 타워 다 털렸어요. 그때 엄청 많았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그때 임페르날한테 그때 다 털렸던 게.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페이탈 설마 말도 안 되는 페이탈이서 몇 뜨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자 메모리 정리 좀 하고요. 페이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짠. 좋아 좋아. 스턴 타워 지으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어 임페르나 임페르나 떴어. 임페르나 떴어. 임페르나 떴어요. 지금 임페르나 저 새끼 떴어요. 야 어떡해. 여기 임페르나 지금 여기 가고 있거든요. 좋아 좋아 좋아. 어그로가 타워 안 치고 있어. 멍청한 자식 타워를 안 친다니 멍청한 자식. 길을 뚫어놓기 잘했죠. 안돼 얘들아 일로 와봐요. 어그로 끌어줘야 돼. 와서 타워를 그만 부셔. 임페르나 임페르나 타워 그만 부셔. 너 어그로 끌어줘요 가서. 야 얘들아 나 반피거든요 지금. 어그로 끌어서 저한테 오라고 해줘요. 임페르나 일로와. 나한테 오라고 임페르날. 와 이 자식아. 일단 3분의 1피 남았어요. 지금 3분의 1피. 야 이거 부셔 부셔 부셔. 빅배드 무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서 빅배드 무드 희생의 무적 써줘요. 무적해 얘들. 무적 써주면은 얘들 타워를 못 부시잖아 그치? 어 이쪽에 있는 거 부시네. 제발 제발 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이번엔 깨야 돼. 클리어버 자자. 이 새끼 진짜 지우개 새끼. 뭐야? 무적이라고? 아 깜짝이야. 아 난 무적이니까 이 새끼 대화. 좋아요.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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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수고염. 이렇게 깨는 겁니다. 너무 쉽죠? 타워만 지우면 됩니다. 크 이지.